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각 정당의 선대위원장들의 선거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민생당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호남의 민주당 올바른 자살 행위입니다. 압도적 지지는 오히려 집권 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이들이 호남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별들의 응원, 후보 지지에 나선 두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경제 마진이 계속 마이너스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돌릴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 중력계로서는 감산을 하든지 혹은 정기보수를 앞당겨서 시행하든지.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체감하실 텐데요.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향세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유가 폭락, 경제 베스트 라인업에서 짚어봅니다. 여야 막론하고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왜 말을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보도할 때 주의할 점은요. 명백한 막말이나 명백한 혐오 표현인 경우에는 그것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와이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언론들의 21대 총선 보도는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4월 14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약 7시간여 후면 4.15 총선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여야 정당들 막바지 유세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기호 3번 민생당 이야기 들어봅니다.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목이 많이 쉬셨네요. 아, 예, 좀 쉬었습니다. 예, 자,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전국 쭉 둘러보시니까 민심이 어떻던가요? 아, 처음에는 많이 차가웠었는데요. 예. 선거가 다가오니까 많이 저 분위기가 좀 올라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민생당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 이거 뭐, 거대 양당이 싸움만 하는 정치 이제 끝내고, 제3지대에 뭐 좀 정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싸우는 것보다 일하는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제가 이제 뭐 자꾸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민생당은 지역구는 호남의 기대를 좀 할 테고요. 뭐 비례야 뭐 전국. 아, 꼭 그렇지만은 예. 않고요. 예. 제가 오늘도 남양주 또 의왕 과천, 지금은 오산인데요. 또 좀 이따가 송파병으로 가고 할 텐데 수도권에서 그 의왕 과천 같은 데 아주 열기가 뜨겁고요. 예. 또 송파병 같은 데도 아주 뜨겁고 그래서 또 광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저 수도권에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그 당사자들은 당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업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도 괜찮다, 나름. 네, 그 호남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호남이, 뭐, 아시는 대로, 우리 중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뭐, 처음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호남이 민주당 바람이 아주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요, 최근에 들어서서, 민주당에게 싹쓸이를 해서 몰표를 주, 몰빵을 해주는 거는 과연 이것이 호남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 예.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전주에 다녀왔는데 워낙 전주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저께 저녁에 전주 호남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정동영 후보한테 갔었는데 정동영 후보도 처음에는 상당히 가라앉았었는데 아주 요 최근에 뭐 바짝 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견제 세력에게 표를 모아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 제3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호남 돌풍을 일으켰는데 4년 지나서 그 돌풍이 왜 이렇게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 양 진영으로 극한 대결로 가는 그 이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 민생 경제 이런 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그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막 안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더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원심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는 워낙 그 중도 그 층이 넓어지고 무당 반층이 넓어져서 중도 정당인 우리 민생당 그 전에 바른미래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한 60석 얻을 수 있다. 안 되면 40, 50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전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핍박해지니까 점점 더 양쪽으로 이념적으로 갈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과연 이거 뭐 계속 싸움 정치로만 가야 될 거냐, 정권 투쟁 정치로만 가야 될 거냐, 그리고 또 막말론쟁으로 아주 정치에 대한 혐오증 같은 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구 얘기는 했고 자 비례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깜깜이 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여론 추세를 보면은 조금씩 민생당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민평당이 워낙 바른미래당 또 그 민평당 대한신당이 상당히 합쳐서 민생당 되니까 예. 인지도가 확 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만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 이거는 헌법 정신 정당법에 위배됩니다. 예,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사 참여를 형성하는 자발적인 그런 조직인데 자발적인 조직도 아니고 이 미래통합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모당의 정강정책을 그대로 베끼고 사람도 파견받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위헌적이다. 그래서 위헌심판 소송을 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더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3당에 대한 그리고 이 저 비례 후보를 이런 식으로 비례 정당 막 위생 정당으로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식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위성 정당이야 누가 봐도 꼼수 제도인 것 같은데. 예. 그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어내기 위해서 그 대표님이 단식 투쟁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이런 결과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 전혀 생각을 못했죠. 이건 뭐 완전히 비민주적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지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 저 총선이 끝나면은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자 그렇겠지만 그거는 민주주의의 후퇴고 우리가 거대 양당에 싸우면서 벗어나서 제3당, 제4당, 제5당 그래서 연합정치, 합의제민주주의를 하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정당은 이건 그 법적으로도 위헌이지만 선거에서 나서지 못하게 말이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20명이니까 최소한도 20명의 지역구 후보를 내야 비례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300명 그 한도 내에서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민사회 정치학회가 요구한 대로 360석 정도로 해서 지역구 150 플러스 비례 100명 이런 정도로 해서 국민의 뜻이 의석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제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그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면
다음 네. 국회 민생당이 원내로 많이 진입해야 될 텐데 목표 우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희는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입니다. 원래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 커지고 무당파층이 커지고 그래서 4, 50석 아니면 그 전에는 60, 70석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새로운 사람들 끌어들이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내분이 심하고 내용도 심하고 통합도 화학적인 결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를 예. 목표로 지역구 10석, 비례 10석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다 포함하면 180석 이상 가능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범진보의 민생당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예. 좀 정치인들이 예. 좀 품격을 갖춰서 예. 우리 국민들 생각도 좀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지금 180석이다 또 뭐 200석 넘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정입니다. 예. 200석, 180석을 제1당이 갖고 있고 만약에 제2당이 100석도 안 되고 80석이라 이렇게 침들 그런들 국회가 안정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동물국회 되는 겁니다. 이 저 문 잠그고 바로 문 열겠다고 하고 들어놓고 말이죠. 이런 정치 그만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제1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제1당이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3당, 4당하고 연대, 연합을 해서 3당, 4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제1당의 정책을 양보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고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예, 예.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기업이 투자도 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고 그렇게 되죠. 예. 그 총선 이후에 개헌 논의에도 앞장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한 개헌 논의가 어떤 겁니까? 권력구조 개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그럼 개헌안도 아니고요. 대통령제를 뭐 연임만자 뭐 이런 거니까 말이죠. 지금은 대통령제의 그 권위, 교론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대립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또 정부의 법안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 발전할 수가 없고 경제가 안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때는 힘으로 국회를 눌렀고 YSDJ 때는 카리스마로 그 국회를 이끌었지만 그 뒤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 누구 하나 국회를 제대로 이끌어서 정치 국정을 제대로 이끈 게 있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국회 가 국무총리를 뽑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뭐 저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국회 중심의 그 권력 구조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의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987년 체제 대통령 직선제 가 육공화국 체제였다면은 이제 권력 구조를 국회 중심으로 바꾸고 뭐 아니면은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분권형 예. 그 권력 구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제7공화국 개헌을 하고 예.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 또 뭐 중임제 이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대통령제에 대한 의심이 전혀 의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또 거대 양당 제도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으로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권력 구조를 바꿔서 정치적인 안정을 구하자. 생각이 좀 바뀌셨네요. 왜 독일 같이 예. 그런 그 연립제 정부를 갖지 못하느냐. 그러려면 다당제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열흘간 단식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생당 손학규 대표 비례 순번이 14번으로 돼 있던데요. 그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총선 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 예. 그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생각을 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개헌을 가려면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예. 그러나 애초에 제가 비례대표 할 생각은 없었고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종로에 출마해서 민생당의 존재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당선이 아니더라도 희생적으로 헌신을 해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나가서 그 제대로 알리지도 못 민생당의 존재를 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생당의 존재를 아주 위축시키는 이런 염려가 보이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이제 그만뒀고요. 예. 그러나 국회에 나가자라고 하는 국회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당내에서 있으면서 저를 2번으로 했는데 이게 뭐 웃음의 소리 같습니다만 사실 제가 2번으로 제대로 그 추천을 받았으면은 너는 최고위원회에다가 나 2번 안 하겠다 10번 정도로 해서 우리 당의 전체 비례의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그 상황이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왜 민생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마디 하시죠. 우리나라 정치가 거대 양당에서 끝없는 싸움으로 경제 발전도 안 되었고 민생도 챙기지 못하고 안보 지키지 못하고 평화 추구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제3지대의 굳건한 민생당 그리고 우리 민생당을 찍어야 되는 것은 국회 구성 원칙에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같이 낸 중도정당, 신용정당, 민생당을 뽑아주십시오. 그게 제 국민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코너로 돌아옵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배우 이순재, 강부자, 최불암, 이덕화, 또 고인이 된 이주일 씨까지 연예인들이 대거 추사표를 던지면서 이른바 별들의 전쟁이 펼쳐진 적이 있었죠.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을까요? 같은 해 대선에서도 연예인 유세단은 전국을 누볐습니다.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연예인 봉사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었죠. 뉴스 정면승부 2부에서는 별들의 릴레이 응원 인터뷰로 꾸몄습니다. 먼저 만날 분 배우 안내상 씨입니다. 안혜상 씨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예. 많이 바쁘시죠? 아, 예, 조금 바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자, 어느 후보를 지지하러 나오셨습니까? 아, 예, 뭐, 후보를 지지하러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나와 달라고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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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절친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절친은 아니고요. 제가 후배입니다. 예, 예. 예, 저희 상호 형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 하셨고. 예. 그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 상호 형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아, 전혀 친한 관계는 아닌데. 제가 주로 쫓아다니고 존경하고 어떻게 좀 곁에 있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예. 그, 우상호 TV에서도 출연해서, 예, 여러 이야기 하시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예. 그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안 해갖고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상호 의원과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인연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아, 예, 제가 연대 나왔는데 연대 그때 당시에 그 총학생회장 하셨고. 예. 그리고 뭐 제가 한때 또, 구치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같이 또 얼마 있다가 상호 형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쪽으로. 예. 그래서 아래층, 위층 이렇게 해서 같이 교류하고 뭐 그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 김형근 씨가 우상호 후보 신혼집에서 기생하셨다면서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진짜 기생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갖고. 예.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예. 고맙고 뭐 그렇습니다. 그 남의 신혼집에 왜 기생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할 데가 없으니까 상호님이 그거 보시더니 예.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랑 현이랑 그때 현이도 장사가 뭐 사업을 하는 너무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 현이는 배우 우연 씨 얘기하는 겁니까? 네, 우연도 예. 안 되고 안 좋고 현이랑 저랑 되게 친한데 예. 또 상호형이랑 저기 우연은 또 절친 관계고 저는 추종자 관계고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현이를 거두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눈에 밟히니까 현이가 저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와라 그래.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상호형 흔쾌히 가능하겠다라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동안 그 집에서 아 1년 반이나요? 예. 예 그리고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밤마다 친구들 많이 데려가고 정말 집안 판을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뭐 화 한 번 안 내시고 같이 술 먹고 즐겁게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큰 은혜를 입었던 분이죠. 예. 그 예. 우상호 의원이야 뭐 동생들이니까 후배들이고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우상호 의원의 아내분은 조금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화를 내시고 뭔가 언짢은 표정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되게 좋아하셨고 예.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즐겁게 같이 노시고 성격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어렵고 힘든 뭐 이렇게 후배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도 좋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예. 또 저희가 워낙 또 잘해드렸고 예. 그래서 아마 수월하게 지내지 않은데 예.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안대상 씨가 배우 우연 씨와 함께 그 우상 후보 유세 현장에 가끔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잘 안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 예. 예, 작품 하시느라 바빠서 그렇습니까? 예, 바쁘기도 했고 예. 우상호 TV 그 거기 나가서 예. 얘기하는 걸로 이번 선거운동을 대체하자 암묵적으로 얘기를 예. 제가 20대만 나간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뭐 이제 인지도가 있기 전부터 상호 형 첫 출마 때부터 꾸준히 나갔어요. 예. 계속 선거운동 하시는 그러니까 상호 형이 사실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그때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친구들이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도와주고 뭐 이것저것 자원봉사하고 그랬거든요. 예. 선거 때마다 나가서 또 하고 그럼 떨어질 때 같이 또 옆에 있어주고 붙을 때 또 같이 기뻐해주고 뭐 그랬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렇게 유세하는 거 또 선거 다 보셨는데 우상호 의원이 그 소위 말해서 퐁당퐁당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예, 그때 그랬었어요. 예, 그 쭉 지켜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그랬으면 예. 좋겠는데 상대 후보가 있어서 함부로 말고 아니 뭐 응원하러 나오셨는데 뭐 아유 그래도 예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요즘 하이바이 마마에 출연하고 계십니까? 아예 하이바이 마마 예 아유 예 우리 저 댓글로 지금 연기가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셔서 아, 예. 아유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른 예, 뭐 절친이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상호 의원의 친구 말고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 상호 의원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변화 없이 자기 중심을 잡아서 움직이시는 분이라 그분이 또 저기 원래 국문과 출신이라 시인이십니다. 예. 글을 잘 쓰시고 시적인 어떤 시인이 되려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늘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예. 의정활동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로 관통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말을 한마디 내뱉어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준비된 말이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예.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김병근 씨가 그 안내상 씨 미국 못 가신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예, 제가 저기 대학 졸업 즈음에서 이제 미국에 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를 출입 정지를 시켜서 미국은 못 가게 됐습니다. 예, 그 미 문화원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 지금도 그럼 안 풀렸습니까, 그게? 예, 뭐 그런 건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네. 그 고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영정 지키고 있던 사진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우상호 의원이 아, 가운데 서 있고 안내상 아니 우현 씨가 그 예, 고개를 숙여 있는 그 사진 있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예예. 예. 그 유시민 작가는 안내상은 지하에서 더 과격하게 활동했다 이런 증언. 예. 예, 그때는 제가 좀 과격하게 지하에 있었습니다. 예, 예, 더 과격하게. 예. 아니, 뭐, 과격하진 않고, 하여튼, 더 좀, 하여튼, 예. 예, 그때, 그, 어떤 생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신 거예요? 뭐,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겠다,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보겠다 하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제가 이제,
그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니까 그 전에 이제 8, 3학번이었었는데 예. 재수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뭐 학내 뭐 경찰들도 있고 막 어수선했어요. 예. 세상은 몰랐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세상이 온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됐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소외당해 있던 어떤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보다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크리스토퍼 로비님께서 혹시 과거에 운동하셨던 거 후회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뭐 후회는 이렇게 그 뭐 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제가 예. 정말 저한테 진실하고자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하게 살았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세상에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운동권이다,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 내 주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독재가 있으면 군부 독재가 권력을 쥐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우롱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 당시에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 중에 뭐 우상 의원처럼 정치권으로 가신 분들 또 시민사회로 가신 분들도 많은데 연기를 해야겠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그렇게 저는, 살다가요. 예. 그래서 제가 노동 현장에도 이제 들어가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위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데,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한계에 다다라서. 예. 접었죠? 예. 일명적인 이제, 배신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 접고 많은 한 3년 동안을 되게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이제 아 뭔가 더불어 다른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좀 나의 존재를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생각한 데가 연극이었고 그 공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끼가 그럼 원래 좀 있었던 모양이죠? 글쎄, 저는 뭐 끼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예. 그 공간이 재밌겠다. 거기 들어가면 뭔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힘든 어떤 이런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갔던 거였는데 의외로 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깨달음 속에서 이제 움직여갖고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세를 하고 있을 우상호 의원에게 방송 통해 응원 메시지 한마디 주십시오. 아이고 상호 형님 저 고생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기 상호 형님 너무 좋아하고 상호 형의 진실함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상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배우 안내상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 프렌즈인 가수 박상민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민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좋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자 프렌즈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네, 네. 김 의원과는 어떤 사이세요? 아, 제가 중학교 때죠. 예. 제 친형이 있어요. 큰형이. 예. 제 친형이, 저보다 3년 위인데 저 친형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반 제일 친해서 갖고 어릴 때부터 저희 집 들락달락했던 형이에요. 아 집을 어릴 때부터 집으로 놀러 많이 왔고 또 형 때문에 자주 보고 했었군요. 그 형이 어떻게 큰지 저는 다 진짜 40년 넘게 봐왔죠. 예예. 예. 그 40년 넘게 봐온 김학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다
약간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뺀질뺀질하면서. 근데 진짜 정확한 건 한결 같아요. 아, 예나 지금이나. 예, 도의원 때도 봤고 뭐 국회의원 초선부터 계속 봐왔는데. 예. 진짜 똑같아요. 그러면 박상민 씨도 고향이 안성입니까? 아, 저는 평택입니다. 아, 만성평택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 예. 이제 저 평택, 아, 김학용 형이 안성에서 평택으로 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예, 예. 예, 예. 자, 그래서 지난 주말 안성에서 같이 유세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항상 4년마다. 예. 항상 도와주러 가는데, 이번에는 형이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예. 야, 요즘 좀 정신없고, 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안 와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또 제가 또 어떻게 또 안 갈 수 있나, 그냥 형인데. 예. 그래서 그냥 얘기도 없이 그냥 뚝 갔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네.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도와준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없다면 거짓말이죠. 예. 저는 제가 그냥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열이면 열병 중에 그래도 여덟, 아홉 명은 나를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아, 좋아해 주는구나. 그래도 잘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가는 순간 반 정도가 저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돌아서겠죠. 어쩔 수 없이. 예.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근데도 예. 저는, 저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고. 예. 에이, 뭐, 내 소신껏 하는 거니까. 예. 뭐, 당을 떠나서 난 우리 형 도와주러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예. 그, 유세 함께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알아보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많이 했고,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어떤 후보 찍을지 정하셨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그냥 막 다 얘기해요. 그리고 안성에도 뭐, 제 선후배, 그리고 동창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어릴 때 얘기하고, 막, 또 형, 어떻게, 뭐, 그동안 인연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예. 아, 되게 좋았어요. 그, 김학영 의원이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때부터 이 사회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가요? 이야기 하다 보면? 아, 똑똑해요. 어. 똑똑하고, 저는 이 김학영이라는 사람을 뭘 좋아하냐면, 사람 말을 잘 들어줘요. 예. 저도 이제, 그, 이게 가수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정치인들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많이 만나는데. 예. 손은 악수하면서 눈은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대부분 정치인들. 그럼 저는 속으로, 아이, 뭐야. 아이, 뭐 잘랐어?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이 하경 형은 진짜 한결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경청 잘하고. 예. 예, 얘기 잘 들어줘요. 예. 자, 김학용 의원이 이제 3선이고 4선에 도전하는 건데. 네. 예, 그 김학용 의원이 친구, 선배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평가는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평소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 정치인 말고도. 근데 이 학용 형은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보면 무슨 뭐 안성에 관한 일, 그리고 그 지역구에 관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예. 진짜, 아, 이거 불러서 온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 형을 떠나서 정치 제대로 못하고,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뭐 그러면 뭐 당이고 뭐고 없습니다. 저는 막 대놓고 욕합니다. 그리고 김학용 안 보면 그만이에요. 저도. 어허, 그래요. 안 보면 되죠. 뭐 잘못하면 안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예. 잘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하면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연예계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예정됐던 공연 콘서트 다 취소됐을 테고. 제가 좀 씁쓸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예. 저 노래 가사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유, 워낙 무대 선지가 오래돼서. 예, 4개월 동안 노래를 못해가지고. 예, 아이고, 참.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다들 걱정인데. 자, 혹시 신곡 발표는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녹음은 벌써 다 끝내놨습니다. 아하, 신곡은. 다 끝내놓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아직 뭐 할 때가 아니라. 예.
좀 나라가 편해지고 예. 코로나도 끝나고 예.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을 때 이제 내려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박상민 씨 노래 너무 좋아해서 빨리 또 아, 예. 노래방 가면 항상 부릅니다. 특히 지중해 아, 이런 거. 예. 감사합니다. 예.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내일이면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렇게 어렵게 또 인터뷰 김학용 의원 응원하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저 김학용 의원 응원한다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학용 형님 고생하셨고요. 어른들이 다 결정하셨을 겁니다. 하늘에 맡기시고 당선되시면 정말 공약 잘 지키시고 정말 멋진 정치인이 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화이팅, 김학용 화이팅, 김동영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는 모습 그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꼭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수 박상민 씨였습니다. 자, 지금 한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015 오는 전화가 오면 수신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면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박상민 씨랑 인터뷰했는데 마지막에 이미 다들 결정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시간이면은 거의 80%는 결정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지나면서 자신이 찍으려고 했던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오늘 밤 12시 전까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유세하는 거겠죠. 조금 귀찮거나 시끄럽더라도 4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2부에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뉴스 정면 승부. 와이티엔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선거 하루 남았네요. 예. 막판 표결지를 위해서 여야가 총력전을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난 극복 선거로 규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갖춘 일당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도 일제히 오늘 이 같은 취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오늘 더불어 시민당과의 합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국난과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다라면서 민주당과 시민당 지지를 호소했고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절실하고 민주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집권당이 힘을 실어줘야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로 표심을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샤이 보수층이 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다. 이렇게 했다가 며칠 전부터 좀 바꾼 것 같아요. 선거 전략을. 뭐 그렇죠. 100석도 힘들다. 80석이 위태롭다. 읍소 전략을 바꿨죠. 예, 위기감을 강조하면서 네. 보수를 결집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미래통합당이 나오면서 여권에서도 좀 역풍이라고 할까요? 이제 일각에서 범진보 180석 예. 발언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5만으로 비춰줄 수 예. 있다 이 말이에요. 5만 프라임에 대해서 경계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게 예. 사실 뭐 해당 발언을 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뭐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진보를 닥친 거고 예.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도 이 발언에 펄쩍 뛰었었고 지켜보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여당이 좀 승기를 잡았구나.
압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통합당에서도 아 백석도 힘들 것 같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오만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내부 분위기를 다독이는 발언도 민주당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신은 금물이며 교만은 독이자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분위기를 좀 다잡은 건데요. 실제로 이제 역대 선거를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기가 막히게 견제와 균형을 또 만들어 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 좀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이면은 분명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이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춘 모습입니다. 예. 소수 정당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예. 뭐 지금 이제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뭐 총 다섯 당이 이제 좀 주요 플레이어인데 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면서 양당을 모두 견제하는 차원에서 제3지대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뭐 아까 1부에 나오셨던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만한 친문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민생당에 한 표를 달라라고 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같은 말이죠. 선거제 개혁이 거대 양당의 꼼수 위원장당으로 왜곡됐다면서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2주간 국토대종주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규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이끌고 갈 비전과 능력이 없다면서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그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취합해서 분석해보면 어쨌든 여권이 이제 우세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여당, 야당 판세 분석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분석해도 여당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죠. 선거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뭔가 그 변수가 될 게 있을까요? 뭐 현재까지 새로운 큰 변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예. 북한이 오늘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쏜 것이 변수라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예.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이른바 북풍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거 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이슈가 나오면은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오고 반대로 이제 남북 화해 무드나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낳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고 지난달 29일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쐈었거든요. 16일 만에 또 쏜 건데 뭐 총선에 또 하루 전,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 총선 하루 전이지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또 내일이에요. 태양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약간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는 예. 경향이 있잖아요. 뭐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몇 번 미사일 발사했습니다만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럼에도 하루 전이다 보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국민들의 뭐 안보 불안을 예. 얼마나 자극할지 뭐 선거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가격리 중인 이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침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투표 의사를 사전에 밝힌 분들에 한해서 예. 또 일반 유권자와 시간과 동선을 구분해서 투표를 예. 하게 됩니다. 시간은 이제 일반 유권자들 투표가 끝나는 시간이죠. 오후 6시부터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6시 넘어서 오면 또 안 됩니다. 법적으로 6시 이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6시부터 땡치면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가격리자를 위한 전용 기표소도 마련이 되는데 동선 자체도 일반 유권자랑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구분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투표를 마치고 나서는 거주지로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뭐 오후 7시까지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자가격리자들이 이탈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예. 있고 뭐 사우나랑 식당 갔던 6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뭐 딱 지침대로 투표만 하고 자가격리자 유권자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참정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상파 3사의 방송 출구조사 발표도 6시 정각에 하기로 했는데 늦춰졌네요. 예, 원래 이제 6시 선거가 딱 마무리되는 순간 방송 보는 게 이게 사실 선거 방송의 또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선관위가
이런 그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때문에 미리 방송이 나오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방송 3사랑 한국방송협회에다 협조 공문을 보냈었어요. 15분만 예. 미뤄달라. 예.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예. 15분 미뤄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 시국에 열리는 우리 총선을 외국도 주시하고 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글로벌한 지금 뭐 사건이 된 이후에 예. 첫 대규모 집단 지역 전 지역 전국 선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국 중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다. 선거가 전염병 확산을 초래하지 않고 치러진다면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죠. 우리들 대선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선거에 지침을 줄 수 있을 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벤치마킹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전선거 할 때 보면은 1m 이상 떨어져서 줄을 서고 또 기표할 때 비닐장갑을 끼고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예. 이 결과가 뭐 큰 문제 없이 예. 나타나면은 아마 예. 뭐 레퍼런스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고요. 뭐 텔레그래프 영국 텔레그래프도 비슷하게 보도를 하면서 또 이제 총선을 두고 평가한 부분이 눈에 떴는데요. 텔레그래프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집권당의 재앙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인기 없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선거 운을 뒤집는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분석가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호전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이거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경기 침체나 뭐 답보 상태에 놓인 정치 개혁에 대한 투표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국을 잘 돌파한 한국 집권 여당이 유리하게 선거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예. 다른 나라도 인기 없는 지도자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면? 그렇죠. 참고할 만하다. 뭐 영국 가디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고요. 뭐 이제 CNN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를 아예 연기해버리는 건 코로나가 무서워서 반민주적이지만 선거를 치르는 것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감염 위험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사전 투표율이 예. 워낙 높긴 하기 때문에 예. 좀 본 투표도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뭐 다른 의제들이 오로지 전염병이라는 한 가지 이슈에 묻혀버린다. 그다음에 뭐 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유권자 간 토론도 어려워진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에 진단 키트 제공에 감사의 뜻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 DC발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앞서 외교부가 한국의 두 개 업체의 한국산 진단 키트가 한국 시간은 오늘이죠. 화물기를 통해 미국으로 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파트너들이 코로나19 테스트기 확보에 있어서 미국과 미국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사의를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한국이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했듯이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해외에서 감사나 예.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선거에서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뉴스들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뭐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팩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 정당을 떠나서 자부심을 예. 가지셔도 좋을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산 키트가 불량률이 많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산 진단 키트가 너무 좋다. 비교되면서도 이런 감사의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은 역시 증가세 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엿새째 확진자 증가세가 50명을 밑돌았고 이틀째 20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총 27명이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역사회가 15명, 해외 유입이 12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사망자는 5분이 늘어서 총 222명이 됐고 완치자는 87명이 늘어서 총 7,534명이 됐습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같은 얘기죠. 절대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얘긴데 싱가포르가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우리처럼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다가 방역 모범 국가로 꼽혔었는데 최근에 집단 감염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5일간 연속 세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국 이 윤태호 총괄반장이 우리도 해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이너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제 유가 이야기부터 해보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체감할 텐데 휘발유 값이 리터당 1200원, 1300원대로 한 달 새 200원 이상 내려간 상황인데 이유가 뭡니까? 네,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휘발유라는 것도 결국 저장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예.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동량이 줄었잖아요. 예. 그리고 장사도 덜 하시고 여러 가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휘발유 수요가 줄어서 그 시장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탱크는 이제 기름이 쌓여서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허. 그러다 보니 휘발유 가격 자체는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유소 사장님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버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손꼽히는 그 기름값 싼 주유소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지금 1318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도 장사는 전부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수요는 없고 공급은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네. 건데 그러면은 이 석유 산유국들이 감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산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 네 차례나 회의를 해서 정말 진통 끝에 오펙 산유국 더하기 오펙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원유를 캐내는 나라들까지 합쳐서 예. 23개 나라들이 그 하루에 970만 배럴씩 일단 5, 6월 두 달 동안 줄이기로 했고요. 7월부터는 감산 양 자체는 좀 줄어듭니다만 2022년까지 쭉 감산량을 줄여가면서도 어쨌든 감산 기조는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발이 좀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로 전 세계의 일평균 수요량이 한 2000에서 250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산 합의한 양은 천만 배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초에 9일 회의에서는 결국 오보가 됐습니다만 일간 2천만 배럴까지 줄이자 여기에 합의가 되었었는데 멕시코가 여기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딜이 깨져버리거든요. 결국 970만 배럴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나온 것도 멕시코의 40만 배럴씩 하루에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고 하루에 10만 배럴만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됐고요. 그 비오펙 회원국 가운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산할지 목표량을 제시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협상판을 그 깨지 못하도록 압력만 넣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감산량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게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공장은 안 돌아가고 비행기도 안 뜨고 자가용 운전 안 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기름을 안 쓰다 보니까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그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원료를 갖고 와서 뭐 정제한 다음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원자재가 싸지니까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차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유라는 게 오늘 주문한다고 내일 배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통은 이게 원유 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하면 두 달 정도 배 타고 들어오거든요. 예. 들어오는 기간에 국제 유가가 변하면 그 손실 혹은 그 이익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유사들이 탱크에 가지고 있는 원유 자체가 지금 평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기름을 쓰고자 하는 공장, 개인, 그 전체적으로 특히 항공기 같은 거, 항공유 같은 것들이 남아 돌기 때문에 원유 가격보다 이걸 정제해서 판매하는 2차 상품 가격이 더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3월 넷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이른바 정제마진이라고 하는 상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뺀 그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장을 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공장의 어떤 가동 상태나 기계장치를 점검하는 시점을 앞으로 당김으로써 인위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15%에서 20% 정도 낮추는 수준인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남아도는 기름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비축유를 좀 사달라 예.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일러 보이는 게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은 우리가 50명 아래에서 확진자가 계속 관리가 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해외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어떤 그 확산세를 좀 빨리 잡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그동안 그 좌절했던 것보다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시기가 좀 일러질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온라인 구매를 하면서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올랐어요. 1월, 2월,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1%대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에 우리가 저물가 우려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앞서서도 이러다가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도 일시적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도 보면 석유류 가격이 너무 기록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에 따른 문제이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식품 구매 같은 것들 많이 하면서 식료품 물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쟁여둘 수 있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기는 약간 일러 보여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급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재개가 될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한 5월 지나서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발이 묶여있다. 그러면 그때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문제 같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이른 판단이 네. 아니냐. 예. 부동산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3구에 이어서 마포 용산 성동구 집값도 떨어진다. 네. 네. 이게 그 사실과 진실을 보셔야 돼요. 일단 예. 사실만 놓고 보면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4% 떨어졌습니다. 예. 그 앞서서 3월 넷째 주에도 0.02% 떨어졌으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41주 만에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강북 집값을 앞장서서 그 끌어올렸던 마포 용산구 가격도 예. 각각 0.04%씩 떨어진 게 맞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의 부분이 사실의 영역이라면 이제 진실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면 마포구나 용산구에서 좀 저렴하게 팔렸다 이런 집들은 소수의 되게 비싼 집 뭐 38억 하던 게 29억으로 급매물이 나왔다. 이런 거 뭐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용산구 서빙고동의 그 대형 아파트가 27억에 팔리던 게 24억에 팔렸다. 이 대다수 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거래된 매물을 보면 지난해에 그 로얄층에서 팔렸던 집의 가격하고 최근 거래 매물은 1층에 비교적 비인기동에 비인기층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걸 그 동네의 집값이 체감하는 정도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샘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집값이 확실히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데 서서히 구매 심리가 하락해서 집값이 좀 떨어져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체감할 정도의 하락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남의 집에 집 보러 가기가 좀 꺼림칙하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내놓는 분들도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 보여주기가 좀 탐탁지 않다고요.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고 하면 집값이 눈에 띄게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어쨌든 뭐 곡선이 낮긴 하지만 네.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일단 꺾였죠. 예, 이게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클 테고 정책의 효과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있죠. 세금 부담도 있고 네. 대형 평수 같은 경우 15억이 다 넘어갈 텐데 15억 이상은 대출이 10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없으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금매를 내놔도 뭐 안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꽃이 몇 송이 피었다고 봄일 거냐 이거는 예.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기온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0%대인데
이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이 또 출렁거리는데 이번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예. 돈을 꿔줘야 영향이 있는 건데 은행 가면 대출이 웬만하면 다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려면 일단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간 추세적으로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면 당분간은 전세로 살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고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 그러다 말 건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역시 이른바 간을 보게 될 테니까 지금은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 매도자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양새니까 무주택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무주택자는 늘 지금이 적기예요. 항상 왜냐하면 내가 1주택 실수요자다 하면 예.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게 별 관계가 없거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집값이 올랐다.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뭐 억대로 올랐다고 하더라. 그럼 들으면 기분 좋은데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냥 내 기분만 좋은 거고 우리 동네 오르면 남의 동네는 안 오릅니까? 이 동네에서 팔아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다른 동네로 가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다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항상 지금 상황이 이게 저점인가? 혹시 내가 꼭지에 잡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자산의 가치라는 건 대부분 올라가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반드시 집이 필요하신 분이다 하면 사정이 맞는다. 대출의 규제 이런 것들과 본인의 어떤 자금력이 맞는다 하시면 뭐 전 지금 나쁘지 않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3주 만에 1,700만 명이 넘었다고 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 네. 우리도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지난달에 그 실업해서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15만 6천 명. 1년 전 같은 달보다 25%가 늘었는데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예. 총 인원수도 가장 많고요. 구직급여 지급액도 9천억 원에 달해서 이게 금액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예.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새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의 숫자는 1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예. 이게 그 업종별로도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요. 특히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우리가 어려울 거다 예상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부분에 네.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상태인데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우리 박평론가도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용직이죠. 예, 예. 네. 이 정부가 고용 대책 세울 때 이런 분들 중심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저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저보다 예. 더 힘드신 분들한테 예. 먼저 지원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특고라고 하는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예.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그 위기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일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서 특고라고 불리는 분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월 123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분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2월에 실직이 반영된 3월의 내용이잖아요. 예. 3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3월의 고용 지표는 17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1분기 GDP 성적도 역시 17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고 3월 상황은 2월보다 더 나쁠 수가 있죠. 31번째 확진자가 2월 18일에 발생을 했으니까 그 전과 후로 코로나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할 때 우리가 3월 지표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뭐 4월달 수출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좀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김은경 미련연 공동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4.15 총선을 정리하면서 언론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조직한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총선 보도 관련 중간평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정치 혐오 보도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게 총평입니다.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인 민언연 김원경 공동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경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번 네. 총선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징을 꼽는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보도량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 코로나19랑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기 예. 때문에 총선 보도량이 적은 거는 어느 정도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정말 역대 최고로 최악으로 총선 보도가 적었고요. 그리고 또 이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비판해왔던 하지 말라는 보도 그런 행태는 굉장히 많았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 혐오 보도 이런 내용들 여전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막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일단은 분석 대상을 제가 보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신문 보도, 방송 보도 그리고 종편의 시사 토크쇼 그리고 유튜브의 그 선거 관련된 내용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그래서 신문 보도, 방송 보도는 완전히 전수를 양적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의 지면 보도에 신문 보도를 총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모니터 기간이 2월 17일에서 3월 21일까지 기간 중에서 전체 보도 중에서 선거 보도가 13.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도에서 선거 보도가 9.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선거 보도를 많이 한 곳은요. 부적절한 보도를 많이 낸 곳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한 게 16.1%를 보도한 TV조선이었고 예. 신문에서는 가장 선거 보도가 많았던 곳이 20.0%를 보도한 중앙일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보도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많이 한 곳은 게다가 황당한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다. 예. 이런 특징을 짚을 수 있습니다. 편향되고 편중된 보도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취재원의 익명 취재원을 그 익명, 그러니까 누구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편향된 보도로 많이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이죠.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중앙일보 3월 5일에 민심 이반 부르는 코로나 대응 좌충수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서는 관료사회에 퍼진 소문, 극소수 측근들이 참가한 이 회의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청와대 담장을 넘어 고약한 소문이 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 사실 이거 소설이죠. 예, 팩트를 그러니까, 기반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예. 소문을 기반으로 썼다. 네. 네. 그리고 뭐 조선일보의 막가는 비례당명 시민당 이말 3초 창당이라는 2월 26일 보도에서도 정당 내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로 익명 취재원들을 다 사용을 했는데요. 예. 이 한번 좀 읽어보면은 여당이 아직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고민하던 당시의 설왕설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친문 핵심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의 한 의원에 따르면 지도부 일각에 따르면 이게 출처인데 이거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들도 여전히 많은데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표현이라든가 정치인의 막말을 정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싸잡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막말로 퉁치는 것도 굉장히 예. 나쁜 보도 행태예요. 예. 특히 최근에 그 차명진 후보의 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혐오 표현성 막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급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그 급에 맞게 보도를 예.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말들, 더불어민주당의 말들도 그냥 같이 합쳐요. 함께. 물타기를 예. 해서 정치권의 막말이라고 말하거든요. 양쪽이 다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보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칼바람, 자객, 탈환, 저격 이런 식의 전투용 표현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오랫동안 얘기해왔는데 이번에도 뭐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느끼시겠지만 정책 공약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네. 뭐 막말 논란이라든가 네. 자극적인 것만
많이 갖다 쓰는 것.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이게 뭐 선거구도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정책 공약을 찾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이 비례 준영도연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찍을 때 사람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인물평도 중요하지만 비례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정말 우리가 알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관련 보도가 적었기 때문에 진짜 깜깜이 선거를 언론이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량을 신문 방송 모두 다 분석했을 때 네.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거대 정당 위주로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가 소수 정당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관심 갖자는 건데 예. 보도는 이전과 똑같이 더불어민주당과 예. 미래통합당 보도로만 일관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가 단독을 단 타이틀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네네. 예. 일단 그 서울 강남병의 민주당 김한규 후보에 네네. 관한 보도. 이것도 굉장히 조선일보가 우스꽝스럽지 예. 않나요? 저는 이 보도를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민주당 후보가 정말 나쁘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게요. 이 보도에서 이제 그 채팅방에, 한 채팅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제목은 예. 조선일보 13일자 온라인 기사 2번 지지 부모님 투표장 못 가게 해 여 김한규 캠프 카톡 강령이라고 예.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김한규 캠프에서 이런 카톡, 그러니까 카톡에 이런 강령을 시달했다라는 예.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카톡방이라는 것이 공개 카톡방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카톡방이었어요. 그 카톡방에 누군가가 그 글을 썼어요. 예. 그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약간 농담처럼 썼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캠프 측에서 한 번이라도 동의를 했거나 뭐 좋아요라도 눌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글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그 캠프에서 강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픈된 채팅방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네네, 예. 그걸 마치 이 김한규 캠프에서 한 것처럼 그렇죠. 이러면은 이게 지금 뭐 미디어 언론은 비판한 언론이죠. 미디어에서 이게 선거 개입 같은 보도다 이렇게 네. 비판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이거는 진짜 조선일보가 그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사실 이 말들이 거의 다 있어요.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고요. 중간중간에 이 보도를 과거의 어떤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일부러 진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 보도다. 허위 보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어제 오면 오늘이네요 오늘 네. 오늘 오면 온라인에는 미리 올라왔고 네. 오면 정치 기사에서 이번 찍으려는 부모님 투표장 못 가게 하자 여 김한규 캠프 행동 강령 논란 통합당 네. 선거법 위반 비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좀 다르다 네. 예, 그런 거고요 많이 다릅니다 예. 좀 다른 게 아니고 예, 하여튼 네. 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그 김한규 김남국 이재정 이강래 그 민주당 후보들을 다 이제 비판하는 단독달을 계속 써가지고 네. 어떤 누도는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심도 들게 했는데 예 어쨌든 네. 근데 종편 3사의 선거 관련 방송이 줄었다 이건 역시 코로나 때문입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차명진 그 세월호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보도들이 생각보다 종편에서 굉장히 안 다뤘기 때문에 그 악재라서 그런지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더불어민 이렇게 종편이 굉장히 편향적인 방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나오면 굉장히 그걸 많이 집중해서 보도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선거 보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오히려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훅 떨어졌다가 이게 이전처럼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보도량이 지금 현재 종편 3사의 8개 시사 토크쇼에 선거 관련 보도량이 21.5% 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선거 직전에 아닌 말고식의 보도는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서울 강남병 김한규 후보의 문제는 지금 듣고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당연히 기사대로 그렇게 된 줄 알았었거든요. 제목만 보면 네. 이건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 네.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이건 네. 진짜 안 되지. 그런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부적절한 보도였다고 보는데 네. 선거 보도 준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일단은 선거보도 준칙을 기자들이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진짜 이게 촘촘히 읽어보고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예. 못한 기자분들이 많고 예. 사실은 이게 기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 거기에 맞춰서 이미 선거보도의 프레임이 짜져 있고 그래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보도를 일부러 하고 또 불리한 보도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이런 보도 행태가 계속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언론이 언론인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판의 선거판의 하나의 선수로 예. 지금 뛰고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걸 이제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심의 규정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징계가 되지만 신문의 경우에는 전혀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이제 옥석을 가려보는 이런 것이 지금 아주 절실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가 정치권이고. 그러니까요. 2위가 언론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뉴스에 나서 신문에 나서 하면 다 믿었는데 네. 요즘은 안 믿잖아요. 네. 이거를 뭐 국민 탓할 수도 없고 언론인들 본인들이 좀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행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을 믿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취해서 민주주의에 바른 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야지 네. 되는데 모든 언론을 불신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좋은 보도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안 보고 외면하고 모든 것을 같이 불신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보도를 계속 지적하지만 또 좋은 선거보도 계속 찾아보시고 저희 지금 그 총선보도 감시연대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계속 좋은 보도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보도를 예. 많이 찾아서 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프라인 신문 시장이 많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 네. 잡지 시장은 거의 이제 죽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 오프라인 우리 거대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국민들한테 박수받지 못하는 보도를 하게 되면 스스로 아마 생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자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언론이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치판의 하나의 플레이로 참여할 문제.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칩시다. 뭐 이거는 전 맞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민이 개혁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언론인 스스로 이것을 개혁하기에는 이미 그 힘이 없지 않느냐,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대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채널A의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취재윤리, 근데 저는 취재윤리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예. 점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해서 재승인이 4월 21일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재승인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재윤리 위반이 뭐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오히려 범죄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저는 정말 범죄형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연에서 더 노력해 주시죠. 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연 김원경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투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